아,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참 우리가 어둑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좋은 날인데 어둑하게 사는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게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가 다 이제 죽어버린, 집단의 문화도 죽었지만 개인의 문화도 다 이렇게 사멸해서, 특히 이제 여행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공중에서 비행기 띄워서 그 근방에 가서 떠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여기 우리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쪽 음식 나눠 먹고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우리 한국의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참 이상한 여행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리운 것이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기회거든요. 바로 이제 내가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사는데, 그러다가 내가 삶의 구경꾼이 돼서 살아보는, 그래서 내가 문화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내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그게 여행이거든요. 그게 진짜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의 그 궁금증, 갈급함,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도 좋네. 서로 다른 계절의 여행. 아, 보니까 나태주하고 유라가 서로 이렇게 콜라보해서 낸 책이네요. 그거 보니까 나태주가 나네. 반갑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네. 눈높인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그 상록수, 구상나물까? 아니면 감비나물까? 아니면 전나물까? 하여튼 그 겨울에도 푸른잎을 유지하는 그눈 벌판에 서 있는 하나의 나무. 그런데 결코 약해 보이지 않고, 결코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 보이지 않고, 겸허하면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나무가 그려진 그림이 제일 좋았어요. 나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당당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매우 부러워서 좋았습니다. 유라는 내가 볼 때는 20대에서 30대 사이 같아요. 나는 지금 70대에서 80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친구하고 70대 노인하고 서로 그림과 글로 만나는 그 장면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20대 친구의 그 그림에 내 시가 얹혀진다는 거, 그리고 서로 버팀기지 않고 잘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 뭐 어울리기를 바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큰 고마움이고 영광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 씨한테는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젊고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니까. 그런데 나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여행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유라 씨는 그림으로 그걸 표현했고 나는 내가 쓴시 중에서 여행시만 뽑아서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어울리게 어렌지를 했기 때문에 늙은 시인의 시와 젊은 화가의 그림에서 나오는, 서로 비비대기를 치면서 나오는 서로 다른 느낌과 소리와 어떤 그 냄새와 빛깔인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서로 헤어지고 서로 갖고 다른가,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누나 시인한테 내가 글을 하나, 시를 하나 써줬어요. 말하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헌시를 하는 건 좀, 용어상 문제가 있지만은, 뭐, 딸한테도 글을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손녀딸한테도, 글을 써주는 것이고, 그거 옛날 식으로 꼭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만 이렇게 드린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매우 색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동서양 그림을 내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 그림 중에서 매우 색다른 그런 그림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그 그림의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느낀 내 느낌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예쁜 그 여자가 있는가? 아니면 그 탤런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선입견 다음에 바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도 그냥 그림이 아니고 우리 삶을 상당히 들여다보고 외로움 같은 것을 많이 그림에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한 느낌이 있었어요. 외로움.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노래를 끝낼 때가 아니지 않던가? 아직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좋지 않는가? 그런 그 희망의 어떤 빌미? 그런 끈? 그런 여지? 그런 걸 보면서 써준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끝날 때는 아니다. 늙은 사람이 볼 때도 끝낼 때가 아니라면 젊은 사람이 보낼 때는 더욱 끝낼 때가 아니라고. 세대 간 소통은 이제 이런 거죠. 나 때는 이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찻집에 가서 라떼도 안 먹는다고,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눈높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 위에 서 있고, 젊은 사람 아래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수위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낙차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수평이 돼서 상호작용, 소통,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내려올 필요가 있다.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그리고 젊은 분들도 너무 뻗디지 말고 나이 드신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럴 때 수평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맞춰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나는 그 정년 퇴직한 지가 14년, 15년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많이 낸 책 중에서 젊은이들 도움을 받아서 낸 책이 많습니다. 이 유라시하고 한 이 책도 젊은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데서도 이런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에이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번역 출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 올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해해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룰 때 노노의 말씀을 빌린다면 화이부동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만 결코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조화가 되는 것. 이거를 좋게 보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뭐 젊은 친구들을 그냥 얕잡아 본다든가 너들은 모른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친구들의 고민이 이 친구들의 아름다움이 이 친구들이 보러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어떤 세계가 어떨까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그걸 또 긍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동조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젊은 분들도 무조건 그냥 뭐 구닥다리다 꼰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세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서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수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 많이 사주시는 거지 뭐.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여행을 못 가시고 답답하신데 이 책을 들고서 이 책 속으로 여행을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가방 꺼내서 이제 캐리어 끊고 다시 이제 우리 영종도 공항으로 갈 때 그때 가방 속에 하나씩 넣고 가셔서 아 코로나 그때 우리가 이 책을 읽었지 한번 다시 읽자 이렇게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응원하고요. 코로나 끝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잘 견디시고 우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까 살아간다, 살아낸다, 사라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살아내는 삶의 그런 세상입니다. 살아내십시다. 고맙습니다.